90년대 중반에 나온 캐논 오토보이 BF80 카메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BF라는 뜻이 있으면, 이 BF는 빅파인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인더가 훨씬 크다, 시원시원하다. 네. 그런 뜻이고, 이거는 이제 오토보이. 오토보이는 그 캐논의 그 주요한 그 하이엔드 뭐 주요한 그 컴팩트 카메라 명칭이죠. 거기 이제 BF가 들려 있고, 그다음에 80은 이 최대 화각이 80mm인데 여기 잘 보시면 보통의 이제 줌 렌즈들은 이게 이제 그냥 바로 돼 있거든요. 스몰 바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슬러시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 텔레 화각을 뜻하는 거예요. 텔레라 방식은 뭐냐면 보통의 그런 줌 렌즈, 줌 렌즈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렌즈가 아니라 기본이 38mm가 있고 80mm로 한번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80mm로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지금 오프 상태죠. 오토로 해주면 자, 렌즈가 개방이 되면서 지금이 38mm예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알아서 80mm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렌즈가 두 개인 거죠. 화각을 두 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38mm일 때는 이제 넓은 거 찍어주시면 되겠고, 80mm일 때는 뭐 인물이나 좀 줌인해서 찍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값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나쁘지 않고요. 자, 그렇게 해서 찍어주는 카메라죠. 그래서 이게 그 캐논의 텔레 방식 카메라 중에 마지막 모델인 것 같아요. 네. 매뉴얼을 보시면 기본이 이 그린 모드인데, 그린 모드 오토일 때는 이제 정목 금지 기능이 바로 그냥 돼 있고, 이런 그린 모드에서는 플래시 설정은 오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알아서 플래시가 터지고 밝은 데서는 플래시가 안 터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정목 금지니까 보시면 이제 셔터를 이렇게 누르면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램프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레드라이 리덕션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강제 플래시겠죠. 네, 플래시 항상 터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플래시 금지, 플래시 금지니까 그냥 찍어주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셀프 타이머 모드일 때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렇게 이 램프가 10초 동안 깜빡이다가 찍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나 이거 둘 중에 선택해서 찍어주시면 되겠죠. 플래시가 필요 없으면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날짜가 찍히는 데이터백인데, 모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순서대로 숫자 배열을 바꿀 수가 있고요. 시간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날짜, 시간. 그 다음에 한번 눌러주면 이게 비활성화 되는 거죠. 이렇게 사진에 날짜가 안 보이게. 자, 일단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은 이렇게 내려서 뚜껑을 열어주시고, 필름이 자, 보시면 이제 튀어나온 쪽이 있고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쪽을 이렇게 15도 방향으로 끼워주세요. 끼워주시고 필름을 조금 빼서 이렇게 네, 걸쳐주시면 돼요. 자, 걸쳐주시고 뚜껑을 닫으면 자동으로 로딩이 되면서 이게 0이 이제 숫자가 바뀌겠죠. 1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첫 장이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죠. 이 나름 90년대 중반 기종이어서 AF도 빠르고 네, 편의사항도 많아요. 네, 어두우면 알아서 자동 플래시가 되고, 하단에 보시면 이 파노라마 마스킹 모드가 있어요. P로 해놓으면 이제 위아래가 잘리겠죠. 뷰파인더도 좁아지고 네, 파노라마 모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자동 카메라니까 다 찍으면 알아서 리와인드가 돼요. 대광기가 되는 건데, 하단에 보시면 이런 이제 강제광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평소에 손에 안 닿게 버튼이 숨어 있는데,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강제로 네, 감는 기능이 있다 정도만. 이거 꼭 필름 다 찍고 이거 누르시는 것도 좋은데 뭐 굳이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강제감기 버튼은요, 한 저기 뭐야 80년대 기종들은 자주 써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소모품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마지막 장을 한 장 남겨놓고 되감기를 해주시면 이 카메라에 무리가 덜 가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전 모델들을 사용할 때는 이제 강제 대각기 버튼을 유용하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뭐 기종들이면 그냥 이제 계속 더 이상 안 찍힐 때까지 찍어주면 알아서 되감기가 된다. 다만 중간에 뭐 필름을 빼고 싶다거나 필름을 교체하고 싶다 빨리, 네, 그럴 때는 이 되감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서 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필름이 다 감겨 있으면 뚜껑 열어주시면 이렇게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위로 들어서 빼서 현상수에 맡기시면 되겠죠. 네, 이런 간단한 사용법을 가지고 있고 사진도 꽤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모델 자체가 조금 이제 드문 모델이긴 하죠.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용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컴팩트 카메라 같아요. 한번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